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간장게장, 양념게장, 게장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굽지 않은 생김이고요. 여기는 김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깔라맛이에요. 아, 너무 덥죠? 며칠 만에 찾아뵙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더위를 입맛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더위 조심합시다. 그래서 제가 게장을 한번 시켜봤어요. 없어진 입맛을 되돌려 보고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약간 게장을 먹을 때는 약간 제가 더러워지더라고요. 그거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우선 다. 게장. 예스. 알. 이거 최고죠. 간장 좀 해갖고. 뭐지? 잘 식겠다. 약간 무슨 버터 맛 나는 고소한 맛 있잖아요. 최고다. 오, 진짜 맛있네요. 나 어디서 시켰지? 이게 간장이 별로 안 짜네요. 그리고 여기 알. 밥 비벼 먹어야죠. 이렇게 놓고. 안에 있는 거싹 끌어 모아서. 오. 이거다. 이렇게. 오. 김 싸먹어야 돼요. 이렇게 알배기 밥에다 김. 약간 간이 짭조름하면서 되게 고소해요. 약간 진짜 잘하는 게장 만나면 약간 유제품 만나요. 와, 최고다. 김치에다. 그냥 게장.
맛있다. 없어졌던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먹고 와. 양념이다. 아, 이제는 손에 묻기 시작했죠? 여러분, 죄송해요. 하, 이거 어떡하지? 어, 맛있겠다. 어, 게장은 와, 진짜 맛있다. 여기 게장이 약간 매콤하네요. 어디서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 와, 맛있다. 저는 위메프에서 구입했어요. 이렇게 아세나. 김 싸 먹어야죠. 맛있다. 어우, 진짜 맛있어요. 자, 그럼 와. 자, 정리들을 좀 했습니다. 먹어야죠. 근데 양념된 게장 진짜 맛있어요.
새우장. 머리 딱 떼서. 머리도 맛있죠? 그 게장에 그 새우장이네요. 맛있다. 이 새우장 그 이 특유의 쫄깃거림 되게 좋아요. 맛있었다. 자, 덥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짭조름해요. 뭐 안 짜진 않아요. 네. 짠 걸 넘어서서 되게 약간 유제품 맛이 날 정도로 고소하고 짭조름하니 고소하고 여기도 약간 짭조름하니 매콤한 게장이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너무 더워요. 그쵸? 폭염이에요. 폭염. 저도 더위를 먹었었는데 이게 더위를 먹는다는 게 딱히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무기력증인 것 같습니다. 무기력증에 입맛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어제